우리의 머리카락은 빳빳한 직모냐, 구불거리는 곱슬이냐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직모인 사람들도 음모나 겨드랑이 털은 곱슬입니다. 곱슬머리는 공기가 잘 통합니다. 그런 덕분에 두피가 시원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의 머리가 곱슬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음모나 겨드랑이 털이 곱슬인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머리카락을 잘라보면 단면이 원형일수록 직모이고 타원일수록 곱슬입니다. 보통 직모일 경우 곱슬에 비해 두꺼운 털이 자랍니다. 우리는 몸을 움직일 때 팔도 함께 움직입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 순간에도 팔을 계속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겨드랑이 피부는 다른 곳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계속 마찰이 있을 경우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털은 바로 이런 점을 방지해주는 것이죠. 만약 겨드랑이 털이 직모라면 오히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상처가 나겠죠. 그래서 겨드랑이 털은 곱슬인 쪽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겨드랑이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땀이 많이 난 상태에서 마찰이 일어난다면 고통은 더 심해지겠죠. 곱슬인 털은 이번에도 이것을 방지해줍니다. 털 뿌리에 있는 모낭에서 피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땀, 먼지랑 결합하면서 털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머리카락이 떡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직모의 경우 피지가 털 전체로 퍼져나가기 쉽고 곱슬은 직모에 비해 쉽지 않죠. 그래서 털을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기 주변에 나는 털을 음모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머리카락이 직모인 것과 관계없이 모두 곱슬입니다. 곱슬의 경우 털이 곱슬거리는 부분에 공기를 보관하기 때문에 직모에 비해서 충격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즉 곱슬의 털이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남녀가 성관계를 할 때 중요 부위를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음모가 이것을 보호해주는 것이죠. 최근에는 미용 목적으로 털을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드랑이 털이나 음모는 생존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제모해버리면 생존할 확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과거에 비해 지금은 덜 활동적이고 신체 노동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털은 필요하긴 하지만 필수까지는 아니게 된 것이죠. 실제로 수영선수들은 물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 온몸을 제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모를 한다고 해서 생존 확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